행복의 비결. 나는 이제 어엿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대신 널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살아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익히고 그것으로 타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마음의 애정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몸에 배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차분히 마음의 예절을 몸에 익히고 그로 인해 험담이나 자랑이나 난잡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당신 주변에는 기쁨이 감돕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대가 없이 돌봐준 부모에게는 빚이 있는 것이므로 부모에게 잘하고 은혜를 갚는 것은 정신적인 빚을 말끔히 청산하는 일입니다. 빚을 갚고 자립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고 일에 몰두하세요. 거기서 삶의 보람을 느끼세요. 가족을 소중히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배움을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한 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고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한다면 친구나 이웃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애정을 쌓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을 때 처음부터 깊은 우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품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돌봐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는 것도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녀를 돌보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배우자를 지원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지원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안겨줍니다.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가족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